네,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 오른손에 들고 따라하기 원합니다. 오른손에 성경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 주시는,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주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계셔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서 같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 여러분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는 이 복된 절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 또 채워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는,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밖에 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교회가 먼저 충만해지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자 지상 명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 성령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약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호락호락하지 않게 한다, 이런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경건하게 살자, 예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약점 때문에 부흥이 쉽지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달랐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랐고 성도가 세상의 삶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칭찬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자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은 별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도 많아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여러 군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그러면 그때 환경은 지금보다 낫냐? 세상을 탓하고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면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았기 때문에 부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장 급격하게 부흥한 시기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입니다. 120문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313년까지 로마의 국교화되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이 가장 급격하게 진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인데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세상과 다른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다른 교회를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 있는, 차별 있는, 다름이 있는 교회. 물론 교회 안은 그럼 무조건 평안하기만 했냐? 물론 평안하게 만들어갔지만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갈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주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주변에 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 전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혼자 되신 여자분들, 과부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에도 고아 과부를 돕는 그러한 보호하는 법들이 아주 엄격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과부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에 교회가 힘썼는데, 유대파 과부들은 교회가 잘 도왔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지지 않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도움이 가지가 않았어요.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잘 돕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헬라파라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전에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교회의 덕으로 삼았는데, 이방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면서 그러한 논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죠. 그들은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인정하고요, 진실되게 문제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풀어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곱 집사님을 뽑아서 부족한 손길을 대신했잖아요. 집사님은 일하는 자라는 뜻인데, 일하는 자들을 뽑아서 사도들의 부족한 손길을 그러한 대신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로 성장하였고, 율법의 갈등의 문제도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논의를 잘 해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 물론 갈라지고 쪼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모습은, 물론 유대 율법, 쉽게 얘기하면 사회법이죠, 사회법에 갔다가 그것들을 내놓고 이걸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되고, 교회는 쪼개지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는 한 몸이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양보하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믿는 자 아니어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온 겁니다. 둘 다 요구하기를,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한 어머니는 자다가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원통하고 분하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내 아이는 죽게 하고 옆에 있는 아이는 멀쩡하게 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속쓰리게 만드나.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뭐래도 그냥 끌고 들어가고 싶고 내가 안 된 것처럼 남도 안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부글부글 들끓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인데 분명히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아이인데 아니라고 막 우기고 옆에서 그러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쪼개라, 아이를 쪼개라, 반으로 반반씩 가져라. 이때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쪼갭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니까. 생명의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엄마는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는 생명입니다. 분열하고 쪼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한 것이 있겠죠. 답답한 것이 있겠죠.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면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분열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생명이니까. 초대교회는요, 계급사회였습니다. 차별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계급과 차별이 없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귀족과 천민들, 그리고 소장 농민들,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인들, 로마 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유인과 종, 이런 철저하게 계급사회로 되어 있어서 차별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The Good and Beautiful Life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두란노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 시대 당시, 지금 말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복된 백성의 다섯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Chosen people. 두 번째, 선택받은 백성. 두 번째는요, 남자이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왜? 그 가난한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네 번째 조건은요, 육신이 건강한 자, 병들었거나 불구인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복되지 않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다섯 번째는요, 부자가 아니면 안 돼요. 가난하면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복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며 혁명적인 예수님의 그 선포에 마음들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차별사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할 것 없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한 세례를 받고 같이 마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즐거워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우러러 보았던 사실입니다. 더욱이 더한 것은 초대교회는 원수들도 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주고 같이 한 몸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사도행전 10장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선하다 해가지고 부르셔서 베드로를 만나게끔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사람을 보내도 만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부지중에 환상을 봅니다.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네 귀퉁이에 줄달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있고 그 안에는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정결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온갖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부정한 네 발 달린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꺼립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지켰던 율법,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가지고 나 이거 깨끗하지 아니한 거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마음이 안 풀려요. 하나님이 세 번이나 음성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끝난 다음에 고넬료가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해야 되겠는가. 그를 만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먼저 읽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단 말라 시기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가지고 초대교회는 세상과 달리 원수도 포함합니다. 왜 원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신하를, 부하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베드로의 스승이자 베드로의 3년 동안에 깊은 우정을 낳았던 친구이자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의 대상이자 하나님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이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군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주고 공개 처형했잖아요. 갈보리산 위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처형한 원수된 사람 고넬료도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를 받아들이는 용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되어서 일본의 군인들한테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러다 거리에서 공개 처형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픔을 안고 있어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 군인이 정보를 입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으니 같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한 식탁에 먹고 마시고 한 세례를 받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이고 초대교회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나에게 좀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 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사실 만나기 싫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준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하건 어떤 모습이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고 회개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이라면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품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그 미국 교회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그곳에는 엄격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지긋하신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조금 옷이 불량하거나 그러면 지적해 주시고 예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혼내키시고 너무나 엄격하셔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문을 쾅 열고 청년 하나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지친 표정에 정말로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잘 씻지도 못한 그런 모습,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엉망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청년을 바라보고 그 다음 바라보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저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 분명히 쫓아나가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내쫓을 거야. 왜?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뚜벅뚜벅 걸어와서 뒤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옵니다. 자리를 찾았는데 자리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앉는 자리는 뒷자리인 것 같습니다. 뒷자리는 꽉 차고 앞에는 비어 있으니까 뒤에 자리를 못 찾아서 앞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힘이 없어 복도에 툭 주저앉았습니다. 덜썩 주저앉은 그 청년,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셔서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배 중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서 청년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장로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뚜벅뚜벅 나오시더니 그 청년 옆에 같이 앉으시는 거예요. 뚜벅 앉아서 손을 꼭 붙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는 엄격했지만 지친 영혼, 예수님을 찾는 영혼, 그 모습이 초라하고 그 모습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이 갈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영혼의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장로님은요 그에게 다가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 청년을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감동이 되고요.
목사님도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전에 임하고 그 전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예배의 뜨거움이 자라나 그 교회가 놀랍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달라야죠. 고용하고 안아주고 이런 교회, 우리 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양교회만 그러냐?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이 전해서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이 남해 출신인데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전국을 떠돌면서 배 끼니 채울 집들을 찾았어요. 결국 전북에 김제에 있는 금산리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시는 집에 마부로 머슴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머슴살이를 시작해가지고 그 집에서 열심히 섬기며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전주를 기반으로 해서 전라도를 이렇게 전도하던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와서 조덕삼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였고 한날 한시에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그때는 평신도였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땅을 내놓고 교회를 지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도 직분자가 필요하고 장로님을 뽑게 되었는데 장로님 후보로 이자익 형제와 조덕삼 형제가 나왔어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조덕삼 형제가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 이분이 뭐 동네 유지일 뿐만 아니라 이자익 형제보다 13살이 많고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에 봐가지고 굉장히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될 줄 알았는데 투표의 결과 열어보니까 이자익이 장로님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 끝났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땅도 주고 모든 재정에 모든 것들이 다 조덕삼 장로님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환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조덕삼 형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자익 형제와 내가 한날 한시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이자익 형제가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자익 형제가 장로님이 되면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를 도와 모두가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래서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장로로 섬기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조덕삼 이 형제가 그 다음에 장로님으로 추대되고요. 장로님이 되었을 때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조덕삼 장로가 섬겼어요. 여러분 머슴을 섬긴 겁니다. 주인이 머슴을 섬겨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죠.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부흥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천성교회도 성령이 살아서 운행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장익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장을 세 번씩이나 하시고요, 조덕삼 장로님은 3대가 장로님 되는 집안에 놀라운 은총의 가문이 되었어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누어지고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 입은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차별 있게, 아니면 계급지게, 아니면 넌 잘났고 나는 못났고 이런 모습으로 나눠진다면,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분열시키고 흔들고 흠집내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천성교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쓰시고 넓이 쓰시고 높이 쓰시는 우리 천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과 달라지는 축복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